이디야 커피가 음료 가격 인상 계획을 잠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지난 18일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 내달부터 음료 57종의 가격을 200원에서 700원 올린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오늘 이런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가격 인상으로 매장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에 따라 마켓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직영점에서 마켓 테스트를 실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가급적이면 연내 가격 인상 시기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